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한일 갈등이 한 달째를 맞으며 대마도로 운항하던 여객 선사들이 승객 감소로 운항 축소나 휴항을 하고 있다는 내용 톱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항로 입출국자 수가 4만 7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나 줄었는데 특히 대마도 노선의 경우 여행객이 줄어 지난달부터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김해 신공항 국무총리실 재검증 판정위원회, 대구, 경북을 포함하자는 제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오 시장과 김 지사가 지난달 27일 만나 총리실 재검증 판정위원회 구성 방식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판정위에 TK를 포함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구성이 관철되면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와 관련한 지역 갈등 해소의 시발점이 될 거라는 기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오면 기사입니다. 명지 국제신도시의 올해 9월 개교를 목표로 MOU까지 체결했던 영국 랭커스터 대학 설립이 2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어서 설립 무산 우려가 제기된다는 내용입니다. 시는 지난 2017년 보도자료를 내 회계금융과 경영관리 과정 등을 운영하는 대학 유치 업무 협약 체결을 맺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추가 협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부산시는 랭커스터 대학 설립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며 이런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